안녕하세요. 테크세미나의 핵심을 읽어주는 토크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최근 가트너 리포트에 의하면 인테그레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인 아이파스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분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PA보다 훨씬 더 급성장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한 게 이런 이제 자동화란 것은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전사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이런 니즈가 요즘 와서 왜 자꾸 더 많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전에는 저희가 뭐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하나를 잡고 정말 엔드투엔드로 다 그냥 한 과정과정 뭐 공장 자동화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자동화들을 딱그 틀에 맞게 구현하는 정도의 것을 자동화라고 했다면 지금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또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들 숫자가 예전에는 뭐 20개였다면 지금은 뭐 400개, 500개를 얘기하는, 기하급수적으로. 그쵸, 얘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마만큼 이걸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거기서 좀 확실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자동화라고 묶여져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2022년과 2027년 예측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요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정말 아이파스. 아이파스라고 불리는 요것과 그다음에 API 매니지먼트, 그리고 RPA,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RPA보다 네. 아이파스 시장이 훨씬 크네요. iPaaS라는 요 플랫폼으로의 성장세만 보시더라도 2021년에 비해서 지금 2027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하는 요 성장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런 전사적인 이제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것을 뭔가 단일 플랫폼을 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보셨던 그런 툴들이 어떻게 요 아이파스라는 플랫폼 위에 다 같이 올라와 솔루션이 있는지. 아니라. 네, 그렇죠. 아이파스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자동화는 기존의 사일로로 운영되고 있던 인테그레이션, 오토메이션, 컴포지션 각 분야를 단일 UX의 플랫폼으로 통합시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고객사들을 만나뵈면서 느낀 거는 저희 이런 자동화, 뭐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영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시스템끼리 연계하는 그런 인티그레이션의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티그레이션이 된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거죠. 요게 이제 BPM이나 RPA 같은 툴로 많이 이제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컴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오토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실제 현업에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소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이게 API 형태로 내가 API를 호출하면 그게 자동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엘캡이 뭐냐면 로코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버튼을 클릭하면 뭔가가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결과값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챗봇이 있죠.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챗봇에서 뒷단에서 돌아간 다음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컴포지션은 이제 처음에 인터넷을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자동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 현업에 적용하려면 네, 현업 맞습니다.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을 보강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의 유스케이스들 때문에 이 솔루션을 점점 더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개별적인 솔루션도 도입하고 그것도 사일로화되고. 제가 웨비나를 진행하기 전에 제일 궁금했던 점은 어떻게 창업한 지 11년밖에 안된 워카토가 최근 6년 동안 아이파스 분야의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계속 최고 리더를 유지한 점이었습니다. 원래 이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 네. 맨 우측 상단에 네.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예 궁금한 게 있어. 네. 6년 연속이 리더인데 2, 3분면에 있는데 둘다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오라클, SAP, 인포메티카, 세일스포스, 마이크로소프트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맞습니다. 빅테크잖아요. 네. 근데 워카토는 지금 만든 지몇년 됐죠? 한 10년 정도 10년. 됐습니다. 네. 10년밖에 안된 회사가 네. 어떻게 저런 데 쟁쟁한 데들보다 우측 제일 좋은 데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쵸. 이제 저희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30, 40년 된 회사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이라는 기술들은 있었지만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발의 영역, 그다음에 코딩의 영역이었다면 워카토는 이제 로코드, 노코드로 처음 이 플랫폼을 접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네. 이런 그 인테그레이션 쪽을 노코드 로코드로 하겠다 그런 필라스피가 맞습니다. 있는 거였어요? 네, 아키텍처 그렇게 맞습니다. 돼 있구나 처음부터. 네, 맞습니다. 다른 데들은 이제 그렇게 안돼 있는데 요새 노코드 로코드 나오니까 그 위에 좀 약간 덮은 거고. 맞습니다. 네. 좀 전에 언급된 것처럼 회사 설립 때부터 노코드 아키텍처 기반의 SaaS로 시작한 워카토의 가장 큰 제공 가치는 현업 부서가 스스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회사의 고객 컨택센터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대형 이커머스 회사에서는 이런 컨택센터 관련해서 좀 생산성을 늘리는 형태로 워카토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정말 수만 건, 어떨 때는 막 수십만 건까지 뭐 환불도 해달라, 뭐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교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좀 더 인텔리전트하게 분류하고 데이터도 마스킹 해주고, 그러니까 고객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들어오면 그 상담사한테 닿기 전에 좀 마스킹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분류를 해서 스킬이 더 좋은 상담사한테는 이런 키워드가 가게끔 한다든지 이런 자동화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커머스에서는 이제 고객별로 개인적인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최대한 더 극대화시키는 게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IT 부서랑 같이 이걸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관련된 컨택센터 쪽의 부서랑 한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현업에서 구축을 한. 현업에서? 네, 와.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많이 놀라고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교육을 하고 뭐 이런 부분 당연히 이루어졌지만, 이제 IT 백그라운드나 개발 백그라운드가 있으셨던 분들이 만든 건 아니고요. 근데 정말 현업에서 현업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진행을 했음에도 한 3개월 정도? 3개월? 네, 야. 3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제 3개월 이후에 뭐 몇 년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애자일하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고객센터 현업에 내재화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내재화가 되니까 지네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는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지 않을까. 뿌듯하시겠네. 워카토는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관련 다양한 부서별 템플릿들이 10년간 축적되고 공유되는 유저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한데, 이 워크플로우 템플릿들을 생성형 AI가 학습하여 보다 더 직관적으로 현업 사용자들이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워카토.com/integrations 그래서 보시면 뭐 애플리케이션들이 지금 워카토에서 이미 인티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게끔 구현된 게, 저희가 한 1,500개라고 그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분야도 뭐 웬만한 현업 부서 다 커버되네. 그쵸, 그러니까. 네. 뭐 DevOps 개발부터 시작해서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Salesforce로 네? 들어가시면 오케이. 제일 위에 보시면 Salesforce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가, 오른쪽에 보니까 그 템플릿을 벌써 8,400명이 쓰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에. 네. 그럼 이제 보시면 뭐 어떤 이벤트가 생성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자동화가 되고 네? 뭐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뭐 어떤 걸 검색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 네. 뭐 쭉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워카토를 사용하는 고객은 요거를 요 템플릿을 다운 받아서 써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이런 지금 몇천 개의 이런 분야별 템플릿들을 네. 이것을 아까 AI로 다 파인튜닝 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뭐 이 Salesforce CRM 쪽에 부서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 챗봇으로 워카토 챗봇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챗봇에서 야, 나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오. 네. MS 코파일럿 안 쓰고 네. 여기서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워카토에서. 저희는 오픈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들겐 드롭으로 워크플로우 하는 것도 옛날에 비해서 코딩 짜는 것보다 훨씬 쉬워진 거지만 그쵸. 그래도 현업은 네. 저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좀 네. 약간 낯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워카도 챗봇에서 그냥 네. 나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아, 딱 보여주면, 아니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뭐 이게 되게 쉬워지는 거네 현업이. 그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의 장점은 뭐냐면, 이 예를 들어서 개발을 뭐 현업이 아니라 IT에서 했더라도 사실 지금 저희가 읽을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주석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현업하고 좀 협업하기가 쉬워진다라는 네, 강점이 네.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아이파스 입안의 자동화와 RPA가 어떻게 다른지 국내 유명 배달 앱인 요기요의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회사에서 하는 광고 성과 관리를 이제 자동화를 하세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이 B2C 회사이기 때문에 광고나 뭐 사람들이 어떻게 클릭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광고를 뭐 페이스북도 내고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개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채널. 네. 그거를 이제 리포트를 사실 매일 받아본다는 게 이 리포트를 어떻게 뽑느냐도 있고 자동으로 쉽게 뽑느냐도 있고 이 데이터를 누가 이것도 막 엑셀로 매크로 돌려가지고 브이룩업해서 맞는 결과를 올리느냐, 이거를 누군가는 계속 검증을 해줬어야 됐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가시성을 높이고 좀 아무도 손을 안 타도
이 결과값이 내가 매일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면 그 결과를 볼 수 있게끔 그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RPA가 할 수 있잖아요. RPA 안 썼나요? RPA? 이제 RPA도 사실은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실 RPA는 이제 저희 세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를 이제 로봇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차이점이 뭐냐면 화면이 계속 바뀝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메타로 옮겨가면서 네, 그리고 뭐 버전을 1번 버전으로 했다가 리포트 추출하기 버튼이 좀 오른쪽 위로 온다거나 뭐 네이버 그렇죠, 광고 그렇죠. 광고 검색이나 자주 바뀌죠. 바뀌죠. 그때 그러면은 요거를 변경하기 위해서 또 RPA 담당자가 와서 이제 했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구현을 하면, 그러니까 API나 아니면 백엔드에서 구현을 하게 되면 그런 변화들이 사실 많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효과를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파스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자동화의 부수 효과는 IT 인프라의 비용 절감인데 1년 만에 기업 사용 SaaS 라이선스 비용을 2억 5천만이나 절감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워카토가 어쨌든 여러 솔루션들의 정말 10개든 20개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에 연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라이선스 비용 최적화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장이 이제 실제 예시인데 어떻게 되냐면 뭐 줌 라이선스든 사실 세일즈포스든 사스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그냥 뭐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겠지만 그랬을 때 필요한 사람한테 빨리 라이선스를 주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 거를 빨리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워카토로 또 구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라스트 로그인 그다음에 뭐 레이티스트 액티비티 뭐 어떤 필드를 승인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다 긁어와서 아 요거를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축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오디엇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알림을 슬랙으로 알려줘서 너 이 라이선스 쓰고 있는 거 맞아요? 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안 쓴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자동으로 또 회수하고 요 프로세스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아까 1년에 그래서 네. 20만 불면 2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2억 5천을 세이빙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워카토 도입 비용을 바로 그냥 1년 아, 1년도 안 돼서 그냥 했다는 얘기네. 네, 어? 맞습니다. 사실 네네네. 저희가 생각했다기보다는 고객사에서 먼저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주신 케이스여서 네, 공유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워카토와 첫 미팅을 할 때 워카토는 과연 무엇을 제시할까요?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게 워카토는 다른 솔루션 회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디스커버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솔루션 소개를 하고 써보고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워카토가 맞는가에 아. 대한 합을 보는 거죠. 아, 네. 네. 아, 왜 하시려는 건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POC를 하겠습니다. 아. 이런 형태로 네네. 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게 맞는지 그다음에 이 정도의 유스케이스가 있는지 서로 사실은 검증을 하는 과정인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객님, 뭐야, 좀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좀 특이하게 그런 대답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쓰다가 그만 쓰는 걸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CEO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도입을 하고 그냥 그만 쓰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트라이얼이라든지 뭐 데모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좀 전에 언급한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디스커버리에 관심 있으시면 여기 메일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번 웨비나의 풀 버전 영상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